자, 이성욱 차장님은 오늘 띵띵띠리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. 자, 이게 뭘까요? 전화벨소리인가요? 어떤 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신 건가요? 뭐 전화와 관련이 있죠. 네. 이제 통신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갑자기 통신업종이냐? 왜냐하면 이제 통신업종이라고 이미지가 이 어떤 경기 방어주 그리고 어떤 변동 그 실 주가 어떤 변동성이나 네. 거래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그럼요.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지금 올린 게 바로 이제 통신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그게 약간 좀 시기의 운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뭐 7월 달과 8월 달까지만 봤을 때도 이 수급의 쏠림의 현상에 의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이 수급에 의한 이 테마주의 그 유동성이 좀 많이 몰리는 장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나 이 8월 달에 많이 샀던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경기 방어주라는 부분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.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실적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통신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2분기도 봤을 때도 이 통신 3사죠. 이 SK텔레콤, KT, 그리고 LG유플러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3%까지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가장 연말로 갈수록 그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배당 매력이죠. 통신주들은 항상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개념에 있어서는 꼽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물론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이런 매력이 있는 그 배당이 많이 준다는 걸 그 말은 결국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로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통신주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. 우리가 통신주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재미없다, 수익이 크게 안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걸 좀 바꿔줄 수 있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, 차장님?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. 하겠는데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예상치 대비해서 이 SK텔레콤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SK텔레콤이 오히려 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 좀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네. 게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3분기나 하반기로 갔을 때도 이 다른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봤을 때도 SK텔레콤을 지금 현재 이 3, 4 중에서 매수관 좀 접근해도 가장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통신 업체들이 어떤 주가가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큰 모멘텀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부족하죠. 네. 하지만 뭐 떨어지는 모멘텀도 많이 없다라는 부분도 장점이겠고,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상황에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 이 가장 이 재무적으로도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 그전에는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 뭐 이쪽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많이 좀 컸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으로 좀 계속 가고 있죠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3,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B2B 사업 또 주주환원 정책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AI 사업 쪽에서 진출에 대한 부분도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통신주 중에 그럼 최선호주로 SK텔레콤을 주셨고 한 종목 더 소개 받아볼까요?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KT죠. KT요. 어제 이제 새로운 어떤 CEO 선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어떤 좋아지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새로운 어떤 신임 그 사장에 의한
어떤 구조, 그 회사 자체적인 어떤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을까. 이런 게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이 가치제 주가에 좀 그 혼돈돼 있었던 상황인데, 네. 오히려 그 전에 주가는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. 기대감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.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어떤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 크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KT에 대한 주가에 물론 이제 그전에는 좋은 전전 발언됐지만 어려워 갔을 때 이런 상승 랠리가 더욱더 좋아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무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성장성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제 이 KT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들이죠. 이 여러 그 KT 에스테이트나 뭐 다른 이 자회사들의 새로운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KT는 어떤 통신 본업보다도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 추이를 지켜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좀 매수 관점으로 또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KT의 두 번째 종목으로 통신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CEO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뭐 성장의 모멘텀이 보일지 여기에 자회사들의 실적들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띵띵띠리링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체크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통신주 중에 좀 보고 계세요? 네,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서 네, 그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HFR. HFR. 네, HFR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북미 시장 호조로 인해서 거의 뭐 이제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일시적인 거 아니야?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게 실적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주가를 놓고 보면은 좀 역사적으로 부담이 되는 4만 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변곡점이었는데 이제 수출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꺾여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번 반토막도 좀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좀 기관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액세스 브로드밴드가 57%, 또 이제 액세스 모바일이 한 43% 정도 되는데 액세스 브로드밴드가 좀 매출이 좀 가장 높긴 하죠. 근데 이쪽에 국내 물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익성은 좀 낮을 수 있다는 점. 근데 그 부분이 좀 비중이 크고 작년 한 해 수출이 무려 2,642억 원이었습니다. 근데 네.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뭐 1년 놓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가 279억 원.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죠. 네. 그리고 2분기에 수주가 한 525억 원 수주를 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도 좀 수주가 좀 바닥권이 아닌가 그런 인식도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수주 쪽으로도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여전히 뭐 작긴 하지만 그리고 2분기 재고 자산이 좀 매분기 좀 증가하면서 지금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. 지금 2분기 재고 자산이 514억인데 요 부분이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수주를 못 받으면은 좀 이제 악재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좀 북미 향해서 수주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대규모 수주로 나오는지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좀 뭐 수출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를 회사에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 전문 기업 엘텍 네트워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의 또 이제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네. 부분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와이파이 뭐 세븐 등 신시장 진출이나 제품 폴리오 확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중요했던 게 7월 말, 7월 24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. 사측과 주주 연대 간담회가 있었었어요. 그래서 뭐 IR 강화나 뭐 주주 환원 또 중장기 비전 등 뭔가 시장과의 소통을 좀 많이 좀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회사에서 좀 보여줄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7월부터 네. 하반기 들어서 기관이 한 161억 원 매수하고 있어서 기관 중심으로도 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.